드립니다. 행복한 안전생활의 시작, 유기탈출 넘버 와. 자, 오늘 특별 MC로 개그맨 정태호 씨 나와주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태호입니다. 네. 정태호 씨가 우리 넘버원 네. 위험한 랭킹 그리고 오마이갓에서 열연 중이시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네. 몰라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가 조금 속상하네요. 네. 혹시나 속상. 네네. 요즘에는 그 도전! 네. 정말 하기 싫은 도전. 그렇죠. 정태호 씨가 개그맨이 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은인 같은 분이 있다면서요. 딱 한 분 계시죠? 네. 나훈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장관 없습니다. 예. 이 위험한 생활 예. 위기 탈출 넘버원이 바로 잡아줘 있어. 똑같아.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분당 서울대병원 치과죠 김종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주말 오후 가영 씨는 하루 종일 소파 신세입니다. 하도 누워 있었더니. 아이 몸이 걸려 죽겠네. 맞아, 너무 누워 있어도 결려요. 네, 네. 잘 쉬어야죠. 맞아요. 굳은 몸을 풀기로 마음먹은 가영 씨. 스트레칭을 하며 본격적으로 땀을 흘리려는 그때 남자친구 호진 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웬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뭐? 만나자고? 알았어. 그만 갈게. 귀엽네요. 데이트 생각에 신이 난 가영 씨.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 길게 자란 앞머리가 거슬리는 가영 씨. 와. 오. 괜찮다. 넌 머리도 이렇게 이쁘니? 지지배. 저런 거 필요해, 저런 거 필요해. 근데 한쪽 눈이 가려져서 좀 답답하긴 하네. 임시방편으로 앞머리를 한쪽으로 빗어넘깁니다. 늘 꼼꼼한 성격의 가영 씨. 외출할 때도 빼놓는 것 없이 잘 챙기는데요. 이삿짐 꾸리듯 가방을 싸고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싶은 것은 모두 담다 보니 가방은 언제나 묵직합니다. 외출 준비를 마치고 올겨울 처음 심는 부추를 살펴보는데 여기저기 얼룩덜룩. 신발은 깨끗해야 직성이 풀리는 가영 씨. 가죽 광택제를 듬뿍 뿌려 새 부추처럼 광을 내보는데요. 만족스러울 때까지 뿌리고 닦기를 수차례. 드디어 집을 나섭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 신나게 데이트를 즐기는데요. 사진 찍기가 취미인 호진 씨와 사진 모델 되기가 취미인 가영 씨. 재밌어 재밌어. 갑자기 잘 맞는 천생연분입니다. 자기야 손 좀 줘볼래? 여자친구에게 점수 따기 위해 호진 씨가 준비한 것은 바로 따뜻한 캔커피. 너무 따뜻하다. 눈이 가, 눈이. 자기야, 응? 저 여자가 자판기 커피라면 자기는 나만의 고급 캔커피야. 역시 자기밖에 없다니까. 손 시려우는데 잘 됐다.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두 사람. 맞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들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네. 하자, 더 찍자.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오늘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보는데요. 그때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지는 가영 씨. 넘어진 가영 씨를 부축해보는데 아직 얼었구나. 아파서 못 일어날 것 같아. 괜찮아?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질 때 충격으로 골반이 골절된 가영 씨.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큰 부상을 입게 된 이유는 뭘까요? 중학생인 영준이를 뒤쫓는 어두운 길.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치는 것뿐. 이날은 더는 못 쫓아오겠지? 바로 그때! 야, 너 딱 걸렸어. 이 추운데 무슨 농구야! 딱 한 게임만 하자. 라이온 사기, 어때? 추운데...
에이 모르겠다. 딱 한 판이다. 가자. 추위를 심하게 타는 영준이지만 친구의 애원을 못 들은 척 할 순 없습니다. 농구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는 영준이와 동혁이. 오늘따라 경기는 술술 잘 풀렸는데. 오우 잘하네. 나이스. 맞지? 오늘 라면 네가 사는 거다. 아싸. 그때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는 영준이. 괜찮아? 영준아 왜 그래? 발이 좀 시큰거려서. 괜찮아. 이럴 때를 대비해 영준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었으니. 짜자자. 파스. 바로 운동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수시로 뿌리는 스프레이 파스. 네 개에서 이긴 영준인 공짜라는 생각에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 헝클어진 머리도 잘 손질해보는데요. 야, 너 뭐야 그게 뭐냐? 하, 학주한테 걸리기 딱이겠다. 이런 이런. 넌 스타일을 몰라 스타일. 동혁이의 말은 신경 쓰지 않는 영준이. 주말에 열리는 댄스 경연 대회를 위해 보이 기른 머리를 함부로 자를 순 없습니다. 잠시 후. 저기 핫팩 있어요? 여기 있네. 영준이는 농구할 때 흘렸던 땀이 식으면서 몸이 으슬으슬 추워졌고 그래서 임시로 핫팩 여러 개를 사서 손을 녹여보는데. 영준이 안녕히 계세요. 야, 너 이번 주에 댄스 경연대회 나간다며? 내가 또 한 춤 추지 않냐? 보여줘? 길에서. 야, 이거 받아. 야, 가봐요. 뭘로 왔냐? 되게 무겁네. 학생 가방이니까 당연히 무겁지. 원, 투, 오랫동안 쓰리, 갈고 닦은 댄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영주. 열심히 춰보지만 동혁이의 반응은 썩 좋지 않습니다. 죽이네요. 야, 춤을 하네. 춤이냐? 개그다, 개그. 개커스타 가면 딱이겠네. 너 이 자식, 거기 안 써? 그런데 바로 그때.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영준. 순식간에 넘어져 충격을 받은 영준이는 심각한 뇌진탕으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뛰거나 큰 동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제자리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한 두 사람. 그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의 공통된 어떤 습관 때문인데 대다수의 사람들 역시 잘못된 이 습관으로 인해 겨울철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사고 원인이 된 이 공통적인 습관은 무엇일까요? 보니까 가방이 무거워.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뉴턴 법칙에 의해서. 뉴턴 법칙이 뭔데요? 말릴력. 야. 그걸로 인해서 떨어지는 충격이 더 배가 되는 거죠. 정답은 가방입니다.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확인합니다. 도전! 네. 두 분이 신발을 좋아하는 신발인데 밑창이 많이 단 거죠. 운동을 했고 또 농구하면 또 밑창이 많이 달.